네. 라면 어떤 라면이죠? 저는 그냥 구라라면이라고. 구라면. 예. 구라라면. 구라라면. 구라라면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아, 구라 형이라고 해야 되나? 아니 괜찮아 괜찮아. 뭐라고 해야 돼? 아니 뭐 탤런트로 해요. 김형이라고 안 돼? 김형. 김형은 네가 여기 나는 윤형한테 윤형이라고 해도 돼.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니까. 근데 네가 김형이라고 하면 나는 괜찮아. 야 여러분, 이러면 또 어떻게 가시네요. 아는 괜찮아. 한 없이 인지하자고 갑자기 그러면서. 아니 나는 시작할 때 한 번만 하겠습니다. 네. 네. 김형 같은 경우는 잘한다 잘해. 네. 라이드 스타일에서 방송 이렇게 하면 독한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실 때가 많잖아요. 근데 이게 김구라시니까 오히려 날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네. 이렇게 해서 되게 항상 그렇게 좋게 좋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제가 하면은 게스트분들께서 어? 당황하겠어요. 어, 얘 왜 이러지? 저도 네. 나이가 또 어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어. 그럼 한데, 나는 계속 근데 김구라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계속. 아, 아니, 그럼 나는 되게 어르신한테 야 황당하네요. 몇번 그랬더니 수습을 못해. 그러니까 구라 씨 가면 즐거워하시는데 그렇죠. 어, 이제 약간 좀 예, 하다 보니까 어, 약간 버거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씨가. 요즘에 그냥 조금 중간 정도의 그 선을 찾아서 김구라 씨와 예. 윤종신 씨의 어떤 중간 정도예요. 예. 계속 담고 싶으세요? 예, 담고 싶어요. 어떤 그 이미지적인 항상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. 규현 씨가 저도 노래 작업도 좀 해보고 해서 봤더니 남자답고 굳이 우리 둘 중에 가운데서 일로 가라면 좀 김구라 씨 쪽에 가까워요. 좀 말도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고.